101번 보시면 차단하기가 나와요. 저희가 아까 그뭐 집단 과정을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는 직접 개입해서 말을 중지시키거나 말만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중지시키는 거 그것도 다 차단하기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자, 보시면 그 시기가 있어요. 차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는 뭐 집단원들이 중언부언 할 때나 또 보시면 질문 공세를 퍼부을 때 나오죠. 질문 공세라는 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대답하기 전에. 그 다음에 상처 싸매기 시도할 때는 아까 했었죠. 일시적 구원. 예, 그 다음에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. 집단에서는 지금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, 막 과거에 지난 얘기 막할때 있거든요. 그런 건다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니까 그때도 차단하겠어요. 그 다음에 초점 옮기고 싶을 때도 하고, 그 다음에 집단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할 때도 상담자는 차단하기 기법을 사용해야 되고요. 또 다른 집단원에게 상처 주는 말? 뭐 공격적인 행동 이럴 때도 반드시 차단하게 하셔야 되죠. 그다음에 뭐 집단원이 다른 집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럴 때도 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도 이럴 때도 차단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차단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단하기 할 때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데 사전에 공지한다고 나왔거든요. 자, 사전 공지라는 건 뭐냐면요. 집단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뭐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논의를 차단할 때가 있다.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. 네,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적지성이라고 나왔는데, 적절한 타이밍을 잘 보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, 뭐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경험이나 뭐 직관이나 집단원들의 피드백,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잘 사용해라.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비언행동이라고 나왔어요. 이게 뭐 어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은 약간 부드럽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예, 고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. 잘못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비언행동이라고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차단하기 할 때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예, 비언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. 뭐 시선이나 반응 회피 같은 경우. 예, 그런 것도 요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단하기 할 때는 요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, 차단하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? 자, 요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물론 뭐, 여기에 지금 키워드 집에는 지금 연결하고 차단하기만 나왔는데, 요 기법이 상담이론 실제에서는 안 나온 기법이거든요? 예, 그래서 한 거고, 나머지 뭐 저희가 상담이론 실제에서 했던 뭐 반영, 뭐 그리고 뭐 명료화, 직면 해석, 뭐 이런 거는 다 여기서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. 예, 있고.